학교에서 실시한 감사에서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던 회계 문제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자체적으로 시행한 감사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교비 회계를 사적 비용으로 사용해온 정황이 드러나자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학생회는 이에 대자보 게시 및 기자회견, 항의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5월 다섯째 주 KUTV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8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 22건의 우리 학교 회계 비리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감사 이전에도 우리 학교는 매년 내부 감사를 실시해왔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심지어 외부 감사를 선임해서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해당 비리는 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회계부문 감사 결과 총 22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교비 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 회수 처분을 받은 금액은 8억 5천여만 원. 개인 명의 교직원 경조사비, 친목회비, 상조회 대출금 정산비용 등 약 10억 원을 등록금 회계에서 선집행했고 의료원 교직원 일부는 본인의 유흥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 지원비와 실험 실습비를 교직원 보직수당으로 지급했고 전임 총장의 해외 출장비용으로 규정보다 1천만 원 이상을 초과 지급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매년 내부감사를 시행해왔고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외부감사를 선임해 감사를 받았지만 해당 위반사항들이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행법상 사립대학 법인들이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립대학들이 외부감사인을 지정을 해서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술렁술렁 감사, 아는 사람끼리 감사 혹은 동문 회계사를 통한 감사 이렇게 해서 그 사립학교와 관련된 회계팀의 구성이 잘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는 우리 학교 감사팀은 내부감사와 교육부 감사의 규정과 지적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내부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사학감사 담당관실 관계자는 학칙을 정할 시 상위법인 교육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KU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자행된 회계비리 내용을 알고 분노한 학우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학생들이 낸 등록금 회계가 포함된 교비회계에서 비리가 발생한 점에서 그러했습니다. 이에 학생 사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최혜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곳은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입니다. 5월 13일 총학생회에서 주최한 월요 집회에서 학생들이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려대학교 감사 결과에는 총 22건의 회계비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5월 13일을 시작으로 월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첫 월요 집회는 총학생회 입장문 낭독과 학생들의 자유 발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대학이 재정 부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요구를 일축했던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경비가 다른 곳에 쓰였다는 사실에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리의 등록금으로 유흥주점을 가서 술을 드시지 않았나. 허리가 휘어가면서 부모님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고 또 저희가 알바를 하면서도 돈을 벌었는데 이런 돈은 단순히 어떤 누군가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을 굉장히 분노를 느꼈고요. 항상 돈이 없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 일이 터지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대로 빼가지고 쓰고 있었지만은 막상 학생들이나 아니면 강사들이나 성소노동자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아예 지출을 하려고 하질 않았구나. 그주 수요일에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 월요 집회에서는 각 단과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플랜카드를 만들고 본관으로 항의 방문했습니다. 1차 학생 요구안은 회계 투명성 강화, 재정 운영 권한 확대, 노동권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회계비리를 비판하고 학교의 책임을 묻는 월요 집회는 매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KUTV 뉴스 최혜지입니다. 이것으로 5월 다섯째 주 KU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